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십니다. 지난번에 아마 여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하태로 마을까지 왔고, 지금 여기 이 위쪽에 있는 조망대로 갈 거거든요. 저쪽도 가까워 보이긴 하는데, 맵상으로는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 갔다가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될것 같아요. 지금 하테노 마을에 왔으니 링크네 집을 한번 가봐야겠죠?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맵이 지금 안 보여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디 있었더라? 야숨을 해보셨으면 집 짓기 퀘스트를 하셨을 테니까 여기 링크 집 있는 걸 아실 거예요. 특별한 거 있는 건 아니고요. 사진 같은 게좀 있죠. 여기 황금마도 보이고, 이거는 무슨 사진이냐? 음식 사진이네요. 양 사진이고, 참고로 여기 위에서 잘수 있습니다.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휴식처, 무료 휴식처죠. 마구간은 돈 받고 쉬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트가 다차 있어서. 일단은 제다의 얘기가 있네요. 여기에다 학교를 지은 것 같은데, 일단 전에 이쪽 벽면들에는 방어구랑 무기류 쌓아놓을 수 있었는데, 없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길 쪽에 원래 악마상이 있었던 게 위치가 이동됐고요. 우물은 지금 안갈 거예요. 개구리. 개구리 놓쳤다. 마을 쪽에 저기 연구소가 있는데 일단 패스하고 어차피 지금 가봐야 그 워프 포인트도 안 생길 거라서 일단 패스하고 저 조망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하테노 마을에는 지금 뭐지? 패션의 메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상한 옷 입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3개? 3개면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올라가 볼게요. 하늘에서 가는 게좀 편했으려나 싶긴 한데 어차피 뭐 맵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늘에 뭔가 많죠. 지금 등산이 빠른 거는 초반에 그 클라이밍 옷을 입어서 빨라진 거고요. 하트가 세 칸밖에 없는데, 오,
화살 쏘네. 사진 찍으려다가 죽을 뻔했네. 화살에 맞춰 죽을 순 없으니 지금 등산을 하고 있어요. 따라왔다. 아이고, 어딨어? 이런, 못 이겼어. 아쉽지만 그냥 죽이고 갈게요. 추위로 하트가 소진된 건 아니라서 깜빡깜빡거리긴 하는데 저런 애한테 맞다니. 자, 일단 체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사과를 좀 먹을게요. 안 보여. 아이고, 놓쳤네. 좀 가는 길이 좀 멀어가지고. 무시하고 가자. 어? 용이다. 운이 좋으면 발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활이 성능이 안 좋아서. 뭐 이쯤 쏘면은 맞출려나? 오! 비늘이 떨어지네요. 아이고, 안 맞았네. 멀지 않은 곳에 떨어졌으니 주스로 왔습니다. 뿔이나 그런 게 더 좋은데. 일단 쾌를 하다 보면은 발톱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전 같으면은 좀 자고 일어나고 하면 좀 생길 텐데 이번 짝에선 그런 거 없어져가지고. 날로 먹기가 힘들어졌어요. 방패를 써서 등산을 좀 편하게 했고요. 지금도 보면은 방패 하나밖에 없어서. 뭐야, 이상한데 끼지 말라고. 용이 옆에 있어서 딱 날아가기 좋은 찬스였는데 실패했네요. 기본적으로 용이 있을 때는 상승기류가 망했네. 그래도 살짝 걸칠 때가 있어서 그런가? 살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바닥으로 떨어졌을 텐데. 용이 사라졌죠? 사운드가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 졸로 가시네요. 네, 드래곤. 전에 멀리서 찍은 거 대신 가까운 걸로 좀 바꿔줬고요. 아까 바로 아래 했을 때 좀 찍어줄걸. 자, 등산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스타트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추위 가드 하려고 만들었던 요리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 란해산 조망대 도착했거든요. 요 돌들은 못 올라가니까 됐고, 안 깨지는구나. 큰 걸로 깨져.
드디어 체력 회복할 만한 음식들이 좀 나왔고요. 후하게 주네요. 자, 대충 둘러보고 자, 그러면은 또 맵을 스캔해야죠. 그럼 또 바닥거리면서 올라가겠죠? 바닥바닥바닥 거리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자, 하늘 쪽 올라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사당은 하나도 안 보이고요. 하늘성은 좀 보이는데. 지금 체력 따는 소리가 살짝 들린 것 같은데. 설마 죽진 않겠죠? 자, 맵 밝혔고요. 자, 다음 목적지가 지금 요쪽인데 꽤 많이 멀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좀 고려해 볼까 하는데 일단 주위에 사당을 한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늘 쪽에는 뭐 없는 것 같고 지도 다 하면은 저희 용의 눈물 퀘스트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요런 거 다 찾아서 가는 건데 어차피 안에서도 해야 되니까. 조라 마을도 보이고요. 사당이 뭐 가뭄에 콩 나듯이 거의 없어요. 보이지가 않네요.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체력이 떨어지는 소리인 거 같았는데 추워하고 있네요. 자,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였지? 밑에 불 켜 있는 것도 보이고 사당은 안 보여요. 아까 조망대 아래쪽에 저기 지혜의 샘인가 있을 텐데 거기도 퀘스트를 주는데 지금 안 보고 그냥 가고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 다 몬스터들이네. 물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이번 작은 떨어져도 약간의 스태미너를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아이고, 도착하기 전에 익사하셨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가다가 추락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가보는 걸로 한번 루트를 다시 짜볼게요. 어차피 아까 가는 길에 사당도 하나도 안 보였고.
한해섬 쪽은 지금 딱히 안 가도 되거든요. 자, 전망대 쪽으로 다시 왔고요. 이쪽 방향에 있구나. 저기 비켜있는 전공이죠? 아니네요.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페러세일로 좀 거리를 좀 줄여볼게요. 나중에 발자국 모드를 보면은 주구난방으로 꼬여 있긴 할 텐데. 높이차가 좀 심한데, 그런 게 2D맵에선 반영이 안 돼서. 여기 뭐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갔는지를 확인이 잘안 되더라고요. 일단 스태미너가 거의 떨어져 가니까 아래로 하강하겠습니다. 몬스터들인가? 몬스터는 없고 화살 잘 먹었고요. 절로 올라가면 되겠다. 아무래도 지금 게임 초반이라 아이템들이 많이 없어서. 하나만 더 올라가지 뭘. 저거 타고 올라가면 어차피 저 위에 섬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 방향이긴 할 텐데. 등산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면 뭐 완만해가지고 스태미나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드네요. 어디야 지금? 방향은 얼추 맞는 것 같고. 아닌가? 자, 메뚜기 몇 마리 얻었고 거의 다 왔어요. 고블린이 매달려 있는. 그 녀석 낙사로 죽겠죠. 화살은 활도 없고 몬스터 소재도 없고 일석이조죠. 메뚜기 잡았고. 하우스록이 저기 또 있네. 멀쩡하게 하나 찍어볼까요? 요 정도면은 완만하게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자,
쓰라 평원 조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퀘스트구만. 뚜껑은 열려 있을 테니까. 여기 동굴 있네요. 저 동굴이 저 동굴인가? 아까 얘기한 동굴이 여기 있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이런 간손이네. 자, 불상을 짓고 있습니다. 어디지?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목표가 있는 거 보면 몬스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딨어? 머리가 안 보이니까 이거 맞출 수가 없네. 빠졌는데 그냥 폭탄을? 아, 너무 멀리 던졌네요. 자, 일단 제 생계니까 아이템은 바꿨고, 한 대만 맞아도 지금 사망이라. 아이고, 그쵸. 죽을 뻔 했는데, 지금 방어구가 효과가 좋아서 안 죽었네요. 보물상자 뭐 들었니? 소고의 방패. 나무 방패 버리죠. 일단 여기까지 좀 끌고 와서 물에다 빠치는 게 좀 좋은데. 아이고, 맞았다. 자식 왜 이렇게 안 돼.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그냥 죽은 거야? 자, 좀 소재가 많이 늘어났네요. 도벌했고. 여기는 뭐 폭탄 던져서 해결하죠. 쌓여 있어. 폭탄 던질 때 주의하자고.
이렇게 죽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야? 들어온 곳인가?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네요. 이쪽 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아닌데 일로 들어왔는데? 자, 지금 열심히 찾아보는 거는 마요이가 어디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옆쪽으로 길이 있나? 없어. 이런 철구 부서질 것 같은데. 보시다 보면은 칼은 꼭 나오고요. 밥이랑 안 나오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옆에로 왔는데 뭐지? 연결돼 있었나? 연결돼 있었나 보네요. 옆쪽에 또 하나 나왔죠? 뭐지? 제거하고 큰 거랑 합치죠? 여기 있다. 자, 얘가 자, 유실물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올라가야죠. 여기가 한 번에 맞기를. 오, 성공. 무기 버리고 죽고 버리고 죽고 문 열어주면 장치가 수리됐네요. 매부의 측으로 가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 어디였지? 까지 하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정을 다 쓴 것 같네. 도망가는 건가? 설마 아니겠지? 내려와 이 자식아. 가는 거요. 됐다. 그러면은 이쪽으로.